방송 프로그램에서 노래하시는데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데 네. 그 남진 선배님의 둥지. 둥지라는 곡을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이 띄웠다라는 어? 얘기가 있어요. 어? 왜냐면 모든 행사에 다 둥지만 부르세요. 아~ 저랑 같이 했던 행사에도 둥지. 그런데 그 맛을 남진 선배님의 그 둥지와는 또 다르게 맛을 내세요. 일단 그 남진 씨를 알려면 네. 그 정말 최고의 히트곡이라는 님과 함께라는 네. 거기서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 되지만 그걸 한번 해보세요.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 되지만 안 시킨 게 날 뻔했어요. 왜 왜요? 남진 씨의 스타일로 가려면 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멋쟁이 높은 시디지만 유행 따라 스노치우 시디만 이렇게 가사를 다 예, 전달하면 안 되는군요. 절대. 거의 절대. 숨길 때 숨기고 땡길 때 땡기고 땡글어. 묻어놓을 때 묻어놓고. 그럼 둥지도 그래요? 둥지도? 그 둥지를 생각하면서 아, 네. 예. 그 결혼식 제가 주례를 볼 때도 주례사보다 축가의 위주로 결혼식을 진행하거든요. 아, 둥지에. 가사를 들어보면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이런 가사가 나가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그거 듣고 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 즐거운 트로트를 들으면서 울어요. 우는데 그 환희의 눈물이에요. 희망찬. 금메달 받았을 때 울면 슬퍼서 우니? 아니죠. 좋아서 울지. 너 빈자리 이거 그냥 스쳐가듯이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절대 이거 할 때도 머리를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세워놓은 거 망가져. 살짝 대고. 아 이게. 야. 아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의 대선배님을 모셨는데 음악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해주시고 계셔서 나도 지금 국악 프로에 나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이런 생각. 나도 배우고 싶어요 이거를. 이걸 배우고 싶어 내가.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우리 뽀식이 네. 이용식 선배님은 어떤 모습이신지 의철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뽀식이 이런 것도 너무 기억이 많이 남지만 그냥 TV 틀면 그 당시 나오시던 선배님이셨던 모습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아까도 분장실에서 계속 웃겨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분장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던지 저도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거는 네. 일단 몸을 입을 푸는 거야. 이건 단지 워밍업이었다. 워밍업이었다. 웃어드리면은 한 만 원씩 주고 그러세요. 아, 리액션이 좋으면. 바로 써야겠다. 아니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저한테는 직속 선배님이면서 그렇죠. 사실은 예, 저희 그 코미디언실에 네. 이 기수판이 있어요. 기수판에도 안 계신 분이신 게 네? 선생님이세요. 아저 위에. 저기 위에 계신 분이세요. 후배들을 저희 M본부 후배들을 엄청 챙겨주세요. 먹을 거 챙겨주시고 네. 또 이제 행사 상품들이 있으면 야 우리 M본부 애들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또 챙겨주시고 먹을 걸 챙겨주는 이유를 몰라. 왜요? 나도 먹어야 되니까. 한혜 씨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너무 재밌게 봤던 것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없어 그 비슷한 그래, 그 프로에서 이제 따님이랑 이렇게 아드님 이렇게 소개팅 같은 거 하시는 거 나왔잖아요. 임미숙 씨 댁 저희 아드님이랑. 혹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방송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남녀 이성에 네. 대해서는 이제 자기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두 분이. 딸이 좀 더 이쁘다고 좀. 잘못했네.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일단 다이어트 한 40kg를 하니까. 너무너무 예뻐. 근데 아빠로서는 섭섭하지. 왜요? 40kg를 빼고 나니까 내 딸의 그 이미지가 사라져. 그래서 섭섭하더라고. 어느 이제 마켓이나 백화점에 이렇게 들어가면 1층에 들어가면 화장품들이 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직원들이 서 있다가 어머 이 선생님 그러면 아 굿모닝 그러면 따님 3층에 있어요. 아, 똑같이 생겨서 알아보셨구나. 그러니까. 그럼 올라가 보면 3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생긴 붕어빵이. 붕어빵이었는데. 살이 빠지니까 이제 이게 벗어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서운하셨어요. 얘기했지만 그게 서운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 그렇다면 또 워낙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또 우리 초대학생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나의 애창곡 얼쑤. 아까 이제 행사곡으로는 둥지를 많이 부르신다면 특별히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애창곡이 있으시다면 이 진성의 안동역에서. 아, 안동역에서 이거 나오자마자 나는 그냥 뜨든 말든 상관없이 불러 그냥 좋아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진성도 이거 소문을 듣고 나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왔어. 안동역에서는 그럼 왜 좋아하세요? 이 곡을 좋아하시는 이유? 이 멜로디가 그리고 또 이 트로트 가요들은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맞아요. 가사 좋죠. 무릎까지 눈 내린 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별로 며칠이 안 되거든요. 네. 안동역 앞에서만 무릎까지 눈이 내렸다 이거야. 그 눈이 무릎까지 쌓인 거 본 사람이 없어. 진성이만 혼자 본 거야. 그래서 이 가사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들려주세요. 그래요. 한번 신청. 아니 누가 그러는데 괜찮아요? 아니 워밍업.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여기가 중요한 거야.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아, 이거 코미디인가요?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눈은 안 녹고 내 마음이 녹아. 거기서 딱 쉬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관중이 쫙 쳐다봐. 밤이 깊은 한동역에서